충북메이커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정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8, 29일 이틀간의 바쁜 충북 일정을 통해 청주 수동의 충북메이커스 TV 미니 스튜디오를 다녀갔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메이커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20대 대통령 후보 김재현입니다. 김대선 후보는 평범한 노동자와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966일을 싸우고 있는 청주대학교 노동자분들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분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출마 후에 5개월 동안 주로 평범한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일터나 삶의 터전을 찾아다니면서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계신 현장에서 힘을 모아드리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충북 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966일 동안의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청주대학교 노동자분들 찾아뵙고 왔고요. 또 어제는 단양에 우리 농민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말씀들이 간절하고 소중한데요. 특히 우리 청주대학교 노동자들의 경우 천일 가까이의 시간 동안 노동자로서의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데 정치가 거기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책임감을 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이분들의 싸움이 잘 마무리되어서 모든 대학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진보당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는 충북 균형 발전을 위해 3+1 공약 중 청주국제공항을 평양 순환공항과 연계한 평화경제공항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우선 남북관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미국의 경제제재 등 외세의 입김이 너무 작용한 탓으로 종전선언 등 남북 합의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남북 간 보다 지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이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오랜 시간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일관된 기조로 평화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기대감을 국내외에 크게 알렸지만 번번이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쳤었던 이유가 미국의 입김에 따라서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던 아쉬운 대목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한미 간의 종전선언 관련 문안까지 합의가 이미 상당 부분 됐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또 평화통일 경제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힘을 모아서 약속한 여러 합의사항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미일 간의 논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열어낼 수 있다. 이 원칙이 흔들려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입김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어렵게 만들었던 지난 2018년의 여러 합의들이 다시금 존중되고 그 약속 이행을 통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역사적 산물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진보당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의 힘을 모아서 국내외 세력들과 함께 이것을 추동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성범죄 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하는 것이 자칫 생활치안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알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특별사법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이 성범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제도의 취지를 종합한다 하더라도 그 자치경찰제 안에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나 전문 인력들이 포함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제도가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또 제대로 처벌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상당히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경찰제 안에서도 성범죄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몇 차례 특강 정도를 통해서 관련한 사례들을 익히는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성범죄 피해자들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라든지 2차, 3차 가해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과 여러 노력들이 이어져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는 인력들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빠르게 그 역할을 주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여러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에 여가부가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다소 근거 없는 주장들도 저는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 이 같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역할을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와 성폭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통해서 여가부의 존재 의미를 더 강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성범죄와 성폭력을 사후에 국민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것들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제어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게 하는 데서도 방금 말씀드린 전문 인력의 강화를 통해서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제를 마련하는 것이 상호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청주 도심권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확정과 관련해선 타당성 조사가 먼저 수반돼야 하는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사안을 당선만 바라보고 형식적으로 우선 약속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제가 가는 곳들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전북에 가서는 새만금 신공항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노상받곤 합니다. 그 같은 상황이 빚어진 이유는 선거 때만 되면 거대 유력 정당의 후보들이 개발 정책을 앞세워서 민심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에 따라서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늘어놓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가시티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충청 지역에 이 충북권에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지역 개발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만한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보았을 때 충분히 검토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충분한 합의가 이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민사회에서 이 사회적 합의도 아직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보다 효율적인 다른 방식들이 더 검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방식에 광역철도가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개발 공약이 발표될 때부터 땅값이 들썩이고 개발 이익을 앞세운 그런 사업들이 횡행하게 되면서 지역 민심이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리는 상황들도 저희는 수차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진보당에서는 오히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BRT와 같은 조금 더 실효성 있고 가성비 좋은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많은 비용이 들고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 광역철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해서 함께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개발 공약 경쟁을 벌이는 것은 그다지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김대선 후보는 낮은 지지율과 관련해서 양대 유력 정당이 미디어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충북 메이커스를 비롯한 일부 미디어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두 거대 양당이 사실상 미디어의 대선 뉴스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나아가서 짜증이 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양당이 아닌 그 프레임 바깥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는 접하실 기회도 그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실 기회도 흔치 않다는 사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대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까 손학규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온 국민이 이름을 다 아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조차도 1%대의 득표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후보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실 기회조차 많지 않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충북 메이커스를 통해서 저의 정견과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미디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진보당과 김재현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또 저 역시나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진보당과 정의당, 사회변혁당, 녹색당, 노동자당 등 5개의 진보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만남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제3지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기득권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른 대안의 정치 세력을 갈구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지금으로서 그것이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이번 대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가 전혀 울려 퍼지지 않고 관심도 없는 신변잡기, 심지어 후보들의 가족사 이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장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지 대선 후보들의 가족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는가 질타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진보정치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번 대선 공간에서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의 더 큰 힘을 모으는 대선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5개 진보 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대선 공동 대응기구라고 하는 것을 꾸려서 최근까지 진보 단일 후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1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진보 세력들이 합심해서 기득권 거대 양당의 사실상 별반 차이 없는 보수 양당의 이 정치 독식 구조를 깨고 낡은 정치를 넘어서 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의 장이 여기에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달여 정도 남은 이 대선 공간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진보 세력들과 함께 더 큰 힘을 모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선 후보는 내년 3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이명주 충북도당위원장 등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고, 청주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최연석 건설노동자가 출마를 준비 중이라며 되도록 모든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3월 9일 재보궐선거를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서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주 상당의 선거의 경우는 민주당이 출마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선거인 만큼 진보정당에게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기대를 모아주실 거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곳 청주에서는 오랫동안 서민을 위해서 진보정치 한 길을 걸어온 이명주 충북도당 위원장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청년 후보의 출마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진보당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 지역의 후보들을 준비시키고 당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사실상 예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주에서는 청주시의원 후보로 건설노동자 최은섭 후보가 열심히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정치가 이곳 청주에서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선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석희 전 의원의 가석권과 관련해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 공작이 일어났던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벌써 8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정치인이 말 몇 마디에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대단히 놀랍지만, 그러한 정치 공작을 일삼았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나서 그 위에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그런 이전 정권의 마녀사냥과 정치 공작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거나 명예회복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4일에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역사에 반드시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면복권과 재심을 통한 완전한 명예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 그리고 저를 비롯한 당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역사적 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선 후보는 국민 분열에 대한 우려와 국민 통합에 대해 유력 정당들이 자신들의 진영 논리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차용하는 말로 별반 달갑지 않고, 또 국민을 비망하는 행위로 오히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한 사회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 세력을 키워줘야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한때 한국 사회 정치는 지역 구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영호남의 대결 구도를 형성했던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는 성별 간 대결 구도,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한 세대 간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국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찢어놓고 그것을 때때로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표로 나누어서 가지는 양상들을 보면서 대단히 후진적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기의 국론 분열의 핵심은 저는 기호 1번, 기호 2번으로 나뉘어지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거대 야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종인 씨의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 그 전 대선에서는 박근혜 캠프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다른 정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두 정당이 정체성에 있어서 별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색으로 국민들을 나누어서 분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정치 논리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더 큰 분열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집값을 더 올려야 대출을 받아서 자산이라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거대 양당은 똑같이 부자 감세를 얘기해주고 있고 집값을 더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사실 모양새는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 사회에서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민생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 제대로 극복되어야 사실상 가장 어려운 국론의 분열, 우리 서민들이 잘 살게 할 것인가, 소수의 재벌과 특권층의 배를 불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준에서 서민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정치 세력에 더 큰 힘을 모아주셔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입된 개헌보다는 민중의 생각을 정치에 반영하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훨씬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민중이 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얼마 전 칠레에서 35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9년 칠레 혁명 이후에 재헌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무소속 재헌 의원들까지 포괄해서 새로운 시대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공화국은 그 새로운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것이 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초점이 되어야지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 정치적인 이 구조의 문제에 너무 매몰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저희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